11시니까 한국 어? 오 한국 시간으로 지금 1시구나.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네. Long time no see. 진짜 오랜만에 개인 라이브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자카르타,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왔는데요. 네, 아주 재밌게 잘 끝냈습니다. 네, 되게 피곤했었는데 도착하고 나서도 약간 되게 피곤했었는데 그냥 무대하면서 그냥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바로 왔는데요. 아직 제 짐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아쉬운데 근데 들어와 보니까 진짜 많은 걸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거 아 이거 보여줘도 되겠지? 너무 감동. 아니 저게? 오케이 박지성 아 Chilling in the Youth 아 완전 감동.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 보시면 레몬일로하고 썸띵 이거예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제품을 광고인데 딱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라면 빨리 먹고 싶다 하고 썸띵 제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박지성님 페어먼트 자카르타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Welcome back. 이분들도 Chilling the Youth 보셨구나. 워워워워워워 What? 요 서서서서서서 이거 뜯어주면 안 돼요.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 아, 야, 그래서 한 거야. 아니, 그렇게 두드리면 안 되지, 근데. 왜? 안 되지. 왜? 아니, 막, 옆방에 누가 있어. 아, 아무튼. 옆방 우리밖에 없어. 그러냐? 어. 그래. 나 진짜 감동 먹었잖아, 근데. 아, 오고 나서.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진짜 준비 중인 거 많은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야, 야, 야. 스킨 로션 같은 거 아예 안 갖고 왔는데. 야, 이거 알아? 우리. 여기 썸띵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광고하러 오셨나요?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네. 클렌저. 네. 아. 얼굴 씻은용. 알았어요. 너무 좋고. 이거는 뭐죠? 앞광고를 하시네. Holy Shield. Holy Shield. 저, 아! 저로. Sun Cream. 제대로 인사. Sun Cream. 제대로 인사해 주세요. 근데. 나 지금 메이크업 다 지우고 네. 못생겼어요. 아니 괜찮은데요? 아이 눈 그 눈 그 눈 지우는 거 아니 눈 지우는 게 아니라 눈 쪽에 바르고 막 다크서클 없어지는 그런 거야. 오. 젤 선크림 네. 아니 여기 갑자기 왜 다크서클 없어지는 그런 젤 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아우 Holy Shield 또 이거 또 선크림 같은데? Shield면 다 선크림 아니야? 선크림 많이 들어있는? 이거 선크림이야? 아무튼 next 이거 스킨 로션이다. 딱 내가 제일 필요한 건 난 항상 네. 세수하고 스킨 로션 같은 거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귀찮아가지고 어. 근데 썸띵이라서 한번 해볼게. 아, 네. 알았어요. 이것도 뭐죠? 나 진짜 속이고 싶은 게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스킨 로션이다. 딱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면 너무 딱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네 알겠습니다. 참 아 진짜 너 열심히 한다. 아무튼 내가 따로 마지막 스킨 세이비어 뭐야
우리 피부를 살려주는 사람. 보호제죠. 어, 보호. 딱 그 이거 붙이는 거 아니야? 붙이는 거야, 바르는 거야? 누가도. 그래서 딱 이 세 개로 바르는. 바르고 아 이거 이거로 세수하고 네. 그리고 이 세 개 세트로 얼굴에 바르고 그럼 나가기 전에 딱 쓰러 선크림 하나. 드래곤볼. 선크림 하나 바르고 아주 완벽하군요. 그쵸. 제가 딱 제일 필요한 것들 다 모여있네. 네. 제가 무조건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괜찮죠. 네. 치우는 거 지성 씨가 하는 걸로. 귀찮은. 다 꺼내놨네. 아무튼 근데 나 보고 본 게. 이 가방도 너무 좋아. 나 이런 막 화장품 노는 가방도 너무 필요하거든. 딱 양쪽 다 있잖아. 한쪽은 약간 흘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한쪽은 한쪽 이렇게 놓고 이쪽도 이렇게 놓고 딱 완벽하네. 이 가방도 무조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네. 행복하네. 그리고 다른 저희 레몬 일러도 라면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자 무슨 맛이 네 개나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맛은 약간 한식처럼 만드는 맛이네요. 한식 같은 김치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질문을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이게 약간 아, 질문을 좀 우육면 같은 청경채도 들어가고 약간 반숙 달걀 들어가 있는 라면이고요. 이거 약간 반숙 달걀. 이거 약간 소고기 토마토 약간 비빔면 같은 아주 맛있는 라면일 것 같고 마지막은 딱 우와 짬뽕 맛을 날 것 같은 우리 레몬 일로의 라면인 것 같아요. 딱 맛이 4개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호텔도 어떤 분이, 그리고 아니, 저희 어떤 분이, 호텔도 아니, 어떤 분이 지금 인스타 라이브로 홈쇼핑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호텔도 딱 저희 6주년 사진 기념으로 보여주셨어요. 맞아, 슈리는 뉴스. 근데 이거 이미 내가 다 소개해줬긴 했는데. 소개해줬어? 잘했어. 아니, 이거 근데, 소개 안 했잖아. 근데 보는데 난 이 먹을 것들이 너무 아유. 너무 감동. 애냐? 아, 진짜 네가 내 거 가져갈래? 내 거 가져갈래?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초코바. 아, 이게 뭐? 이게 뭐지? 아유, 진짜. 어? 야, 이거 콜라야. 야, 방학. 방학 야 이게 왔냐? 콜라야. 수학 여행이야. 아, 지금 콜라가 아닌데? 지금 수학 여행이냐고. 야 아니 그 옛날 놀러 왔냐? 탄산이 팩에 담긴 거 봤어? 아니 저 이거야. 신기하지 않은데?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한데? 어, 너 겁나 신기한데? 우와. 와 이거 내가 맛있는 거네. 아무튼 아 진짜 오랜만에 그 인스타 지금 무슨 하는데. 계정이야? 드림 계정이야? 드림 계정. 내 계정 쓰면 안 돼? 너 양심 있어? 너 양심이란 거 알아? 아 나 진짜 너 때문에 뭐야 누구야? 아니 잠깐만 여보 여보 아니 잠깐 우리...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 우리 카드 다 돼. 진짜? 응. 준아 준아 피해라 아니 그냥 이용 타면 내가 마스터 카드 어 뭐지? 진짜로? 응. 거짓말이야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마스터카드 밖에 우리 경험자가 있잖아. 아, 그러네. 아 이거 했어? 아니 철러가 갑자기 내가 다 했어. 이게 프로라고 이게 프로라고 너무 편하잖아. 런쥔씨 왔으니까 한 번 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숙소 아니 그 방에서 쉬다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런쥔입니다. 저희 방금 왔잖아요 근데. 맞아. 역시 지성이 라이브 한다고 다들 욕심나서 다 놀러 와 가지고 한번 볼까 어떨지 원래 저희 이렇게 해외 가면 서로 방 한 번도 안 가는데 피부 아 괜찮나? 아 어색해 너가 역시 인도네시아 야 왜 내 거만 갖고 너만 가서 먹어 역시 인도네시아 귤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귤도 인도네시아 오면 꼭 먹어보도록 할게요. 깃발요. 아무튼 댓글 한번 보자. 댓글 지금 댓글. 나 이번에 질문이 이게 로딩이 안 되지? 아까부터. 안녕하세요. 아. 아 근데 하얀 부분 좀 써. 잠깐만요. 안 자고 뭐해? 어? 어.
안 적어 보여. 근데 지금 시간은 약간 12시인가? 11시. 11시. 근데 한국은 12시 그냥. 근데 이 글 달면서 좀 쓰다. 쓰다고? 응. 좀 써. 나 좀 줘 봐. 한 얼굴 보러 그냥 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지성과 철로랑 함께 보내십시오. 나머지 시간 은 워겐이 나 시 삼켰어. 쉬 완전 시지. 이 시가 있구나. 어, 삼부겐 한 시가. 아우. 안녕. 네. 아무튼 은진이 형, RJ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뜨거웠어 정말 무대가. 근데 덥긴 진짜 덥긴 했어요. 내가 말하는 건 더운 거 같지만. 아 그래요? 열기가 뜨겁대. 뭐 인이어가 인이어 센스.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지성 씨. 그니까 데뷔 7년 차 맞아. 아 근데 난 나도 약간 이중 조금 두 의미를 담았어. 덥다는 게 늦었어. 진짜 팬분들 때문에 덥기도 했지만 근데 진짜 되게 한국은 이제 슬슬 약간 으슬으슬 하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되게 더. 아무튼 지성이 라이브 방송에 잠깐 끼어들어와서 인사 한번 네. 하고 갑니다. 이제 옐로 트위트. 네 그걸로 하실 건가요? 아니야 나 못해 지금. 아 그래요? 너무 알았습니다. 너무 지금 그걸로 라이브 방송 한 지 얼마 됐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바이바이 철로야 뚜리마카 사이다. 아 철로야 철로야 뭐? 나가줘? 아니 뭔 소리야. 나가줘? 아 여드름 때문에? 근데 이거 잘 안 나오지 않아? 그런가요? 근데 괜찮다. 갈 거야? 아니 고마워. 어? 어? 아니 아니가 와 진짜? 여기서 네가 NCT 채널 NCT 계정을 하고 내 계정으로 하면 어떨까? 내 계정으로 생 라이브 하면 어떻게 돼? 별로야? 없지. 싫어? 됐어. 알았어. 미안. 힘들어. 힘들어. 야, 너 힘들어. 힘들어? 가라. 더 힘들게 해줘? 아, 가라. 왜 가래? 왜 가라 그래? 여러분, 이거 맞아요? 손님이 놀러 왔는데 가라고 한 게 이거 맞아요? 야, 내가 초대해야 손님이지. 이건 도둑이야. 침입했잖아. 아니 그러면. 내가 똑똑똑해서 문 열어줬어 안 열어줬어? 아 그러네. 그럼 손이 맞잖아. 아 은진이 형이 그냥 들어온 거구나. 맞네요. 아 나 아 배고파. 밥 안 먹었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밥 야식 안 먹었어? 저녁은? 먹었죠. 근데 약간 좀 애매하게 먹었어. 왜냐면은 뭐지? 무대 한 40분 정도 남았을 때 막 거하게 진수성찬 탁 해가지고 잘 먹었네 그럼 해가지고 먹긴 좀 그래가지고 공깃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라면이랑 해서 먹었어. 라면만? 응. 아 반찬 하나도 안 먹었고? 응.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응. 오징어 하나도 안 먹고? 오징어 있었어? 낙지 안 먹고? 낙지가 있었어? 어 진짜? 어 산낙지냐? 어 아니 산낙지 아니라 응. 내가 그냥 낙지 볶음 같은 오징어 볶음 그런. 아 맛있었는데 나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 나는 진짜 괜찮았고. 나 체할 뻔했어 나 많이 먹어서. 그래서 나 메이크업 할 때 써서 했어. 메이크업 할 때 써서 메이크업 했잖아. 먹으면서 했어? 아니 뭐 아니 다 먹고 너무 배불러서 소화 좀 시키고 싶어서 메이크업 써서 했다고. 그랬군요. 아유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렇군요. 아 철라 씨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네. 안 가고 싶은데. 와. 안 가고 싶은데.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처음에 이렇게 손을 껐다가 켜지냐.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인도네시아 분들 준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뻘쭘하지 혼자 하는 게. 내가 와서 다행이다. 너가 있어서. 나는 원래 혼잣말 잘해. 맞아 너 혼잣말 잘하긴. 나 원래 라이브 혼자 해가지고 이제 약간 혼자 라이브 장인이야. 야 혼잣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소통이 잘해야지. 혼잣말 잘해서 뭐해. 소통 안 해? 라이브 킨다고 소통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랑 소통 해야지 맞는데 왜 혼잣말을 해? 약간 너무 참신하다 되게. 그냥 쑥쑥 박히네 이게 막.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당근 아 아니 근데 이게 뭐냐
그거를 보고 싶은데. 어? 아, 나 좀 말하고 싶은 비하인드가 좀 많아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나도 궁금해. 일단은 새핑. 어. 새핑부터 시작하자면. 아 근데 나는 진짜 정말 아, 여러분들 너무 막 엄청 좋아해 주시겠지 해서 노리고 찍은 게 아니라 하고 싶었어. 콘서트가 끝나고 쉬는 동안 할 거 없어서 하고 싶었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쉬고 있다가 야 이거 말해도 되는데 뭐? 막 뭐지 그 세븐틴의 호신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고 와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되게 잘 주셔가지고 그 원본 그때 원본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원본을 본 게 아니라 먼저 본 게 아니라, 사실 그걸 보고 스윈파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스윈파 내가 엄청 알려줬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약간 그냥 아 이러고 있다가 그냥 그걸로 보고 딱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나 존댓말 못 이해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 보고 와 그리고 뭔가 약간 내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그냥 전날에 옷 사고 새삥으로 새삥을 쳤죠. 아 옷 샀어? 그제? 그 이틀 전날이었나? 그냥 새삥 추려고. 근데 너 진짜 잘했어. 나 다 댓글 달려준 거 봤어? 너? 어 아니 봐봐 나 댓글 달려준 거 봐. 어 진짜 이따가 댓글 달려줘. 이따가 꼭 볼게 진짜. 안 볼 거잖아. 아 제가 근데 막 주변에서 연락도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근데 난 되게 약간 뭔가 이게 각 잡고 찍은 게 아닌데 내가 뭘로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봐봐 미쳤어 쩝쩝. 아 이건 봤지 이건 봤지. 안 봤다며. 이건 봤어. 거짓말 그만 쳐. 아 근데 그리고 내가 숙소에서 사실 숙소에서 그 전날에 내가 딱 기억하는 게 11시 57분이었나? 그때 영상 보고 땄었어요. 근데 그때 막 재능이 와가지고 물 마시려고 그랬나봐요. 근데 약간 좀 뭐지? 이런 표정으로 보고 난 되게 뻘쭘해 하고 그랬었죠. 탭핑. 네, 아무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촬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마크 형도 좀 알려주고 그때 그리고 그날 우리 무슨 촬영이었지? 아 그거 촬영하다가 나 그 우리 그날 마크한테 그 질주 배웠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뭐 그날 촬영은 말해도 되잖아요. 팬숍. 아 맞아. 광고 촬영을 하다가 그때 마크 형이랑 같이 교환을 했죠. 챌린지 교환. 질주도 배우고. 근데 질주를 배우고 약간 까먹었어요. 아 진짜? 어, 나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 사실 그 너가 기억하고 있었잖아. 너 보고 땄어. 그러니까 너 한 옆에서는 보고 아 저거였지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 질주 너무 어렵더라고요. 질주가 세핑보다 한 100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세핑 더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른가 봐. 세핑은 뭔가 잘 훅훅 약간 지나가가지고 그랬었는데 나 진짜 할 말 많았는데. 아 해 제게 뭐가 있지?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있죠. 아 잊었다. 감사합니다. 해찬 지성아 해찬이 새핑 알렸어. 아니 해찬이 형이 제일 웃긴 게 해찬도 찍었더라. 찍었어? 하지 않았나? 했던 거 같아 내 기억을. 몰라. 근데 해찬이 좀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마크 형이야 지성아 나 새핑 알려줘 할 때 마크 형한테 알려줬는데 저기 뒤에서 나 보면서 떠나고 있다. 아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아 해찬이 형 나름 뭔가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했었죠. 귀여웠습니다. 근데 너 메이크업 안 지웠냐? 안 지웠죠. 왜? 나 그냥 인스타를 봐요. 아이고 프로네. 멋있다 지성이. 아니 나 여기 나 이마가 너무 커 짜증나. 아 거기네. 아 야 이 비치에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지. 또 너를 기다리고 있어 3탄 나오겠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 나 근데 나 웃긴 게 사람들이 나 약간 진심으로 하는 줄 알아. 나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중2병스럽게 그냥 재밌게 찍으려 했었는데 막 제니 형하고 런쥔이 형이 와 너 이거 진심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딱히 뭐 아니 그리고 겁나 놀려. 아 놀려? 아니 놀릴 수밖에 없지. 아니, 팬분들 그 이거 뭐냐 슬로건에 너를 기다리고 있어 뭐 waiting for you 이런 것만 이거 있고 아 진짜 우리 사랑 시리즈 와. 다섯 번째 노래 이거였으면 좋겠다. 어? 여섯 번째인가? 마지막 첫사랑 사랑은 또다시 마지막 첫사랑 사랑이 좀 어려워 사랑은 또다시 마지막 인사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진짜 이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스포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이번 오늘 공연하면서 스포 하나 했는데 맞아요 스포 하나 했는데 근데 사실 근데 모두 다 이해 못할걸? 이거 절대 이해 못했어. 우리 지금 스포 한다고 전혀 모를 거고 절대 이해 못할 거고 나오면 알 텐데 알려줘? 예 너무 많이 남았어 진짜. 알아 너무 많이 남았어. 아니 너의 당황한 모습 보고 싶어서 이 말 하고 나 이제 당황 안 하겠냐? 내가 혼자 스포 할 거야. 당황 안 해? 응. 노래 틀어? 어? 어?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또 까자 적당히 이 모습이 보고 싶었어. 힘들다. 조곤조곤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려고 했었는데 옆에 불청객이 하나 와서 재밌네요. 지성 오빠 두부를 만지려고 하면 기분이 좋게 자다가 두부요? 야 지성 왜요? 야 하니까 뭔가 무섭다. 야 철러야 뭐? 전혀 안 무섭네. 아, 예, 너무 무섭네요. 지성이 인사해 싫어. 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대문 나와서 또 들었거든. 좋아? 진짜 미쳤더라. 아, 나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 데모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 아, 근데 데모 틀어도 돼, 상관없어. 그래? 응. 진짜로? 상관없다니까. Why you always지? 응. Yeah. Right. I never thought that it would be so vicious. 근데 이거 알아? 이 데모 하신 분이 여자분이라서 그래서 우리 키가 낮춘 거야. 낮춘 거야? 아, 이게 낮춘 거야. 이게 이미 낮춘 거야. 왜냐면 여자분이 데모를 진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춰서 해야 돼. 너무 높으시니까. 근데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느낌이. 근데 나는 원래 우리 정규 2집 나오고 네. 나의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 순위 살짝 흔들렸거든. 북극성 1위로. 어허. 근데 최근에 다시 레인보우로 1위 됐어. 그래요? 콘서트 때문이죠? 아 콘서트 나 근데 솔직히 레인보우 뭔가 눈물 나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있어 좀. 아니 그리고 쳤어 레인보우 그 우리가 첫날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녹음 진짜 잘했어. 아니, 녹음도 잘했고 우리 라이브 때도 너무 잘했어. 이거 진짜 완전 TMI 완전 극 TMI인데 근데 내가 아니었으면 레인보우 없었잖아. 에? 레인보우랑 우리의 계절 없었지. 아 우리 계절 없었지 맞아. 우리의 계절은 완전 나 때문이고 아 근데 완전 극 TMI인데 우리가 첫날 그 콘서트 했을 때 이틀이잖아 우리가. 근데 첫날은 멤버들 목소리가 인이어에 안 들어왔었잖아. 콘서트 첫날? 어 멤버 목소리 인이어 안 들어왔다고? 또 누군가 도둑이야. 나 진짜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 다 아 진짜? 다 열리는가 봐. 아니 나 아까 처음 들어올 때 누군지 못 알아봤어.
런쥔인 줄 알았어. 슬퍼가 날라오네. 라이브 방송 아니었으면 이 날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빨랐을 것 같아. 참여하시죠. 제노리. 아, 역시. 안녕. 나도 그렇고. 우리 지금 그렇고. 콘서트 얘기하고 우리 있었어. 이 인, 콘서트 했어? 이 인스타 했어? 라이브 아니었으면 우리 지성이 방 안 왔을 거야. 아니 안 들어보냈을 거야 내가. 뚱뚱해도 그냥 무조건 무시하잖아. 거짓말 치지 마. 나는 네 방 많이 갔었잖아.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아, 왜 저래? 아무튼 아니 맨날 방 맨날 단톡방에서 아니, 나 근데... 외로워, 나 놀아줘. 뭔 나, 소리야? 나랑 같이 쇼핑 가줘. 많이 그랬잖아. 나랑 쇼핑 갈 사람. 쇼핑 갈 사람. 나 외로워, 나 그러니까, 놀아줄 아니, 사람. 많이 그랬잖아. 놀아줄 사람이 아니라. 있었어. 쇼핑은 많이 했었지. 왜냐면은. 그냥 즐거운 일. 우리 지정이 뭐 혼자 못 있어요 아직. 아 뭔 소리야? 나 쇼핑 혼자 많이 하는. 쇼핑 못해. 아 혼자. 뭔 쇼핑. 소리야? 내가 그것도 혼자 쇼핑한 거였는데. 아 진짜. 요거를. 아 지정이 힘들다. 아. 이게 왜 그렇게 힘들게 들고 있는 거야? 거치할까? 거치하고 하나. 나 항상 거치에서 우리 했을 때 우리 여기에서 했었나? 우리가? 그때는 핸드폰이 거치가 없었잖아. 왜 거치에서 하지 않았나 우리가? 나 웨이브 생중계 할 때만 항상 거치고 막 엄청 막 왜... 혼자서 떠들고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팔을 아 팔 아파. 아 팔 아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나만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아휴. 야야야야 기다려 아 무섭다. 이걸 조금 돌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면 되고 오 내려가냐 이거? 아 우당탕탕이네 원래. 아 핸드폰이 너무 무겁대. 그러네. 이 셀카폰 무슨 일이야? 너무 많이 샀나? 아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게 내 오늘 공항 사진이 아니 공항 패션이 저 사무에들 센터 오세요. 공항 패션이 사실 제 공항 패션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좀 준비해 주신 건데 팬분들이 막 바지 태웠다고 하더라고. 뭐 말이야? 아 태웠다고? 태웠다고 하더라고. 진짜 너 같겠다. 약간 숙소에서 아 진짜 이상하게 아 내가 요리 한번 해볼까 해서 바지를 태울 수도 있겠다. 숙소를 태울 뻔한 적은 있는데 진짜 연결성이 있어. 오, 오랜만이다. 그쵸? 진짜 연결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 지성이라고. 그래 형님 아, 그러니까 얘 왜 들여보냈어? 얘 왜 이렇게 너 왜 날 계속 공격하냐. 아, 공격 안 해. 나 아 힘들어. 아 나 원래 완전 조용하지. 봐봐 공격은 약간 그거야. 만약에 네.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공격한 것도 아니야. 네. 데미지도 안 돼. 네. 그냥 네가 계속 당하니까 계속 공격한 것처럼 되는 거지. 알았어. 난 널 공격하지 않았는데 근데 네가 공격처럼 받아들이니까 공격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지금 완전 세계 각지에서 보고 있을 텐데 이제 채널이 금방 왔는데 끝낼 거예요? 저요? 라이브를 끝난다고 말 안 했는데 약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누구인가? 아 오지마. 아 근데 이거 내 생각에 매니저 있는 거 같은데 누구세요? 제노씨 캐리어 도착했는데 어떻게 방 앞에? 저 방 앞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 친구 중에 우리 지금 인스타 라이브 보고 있거든? 나 보고 철러가 지성이보다 한국어 잘한대. 누구야? 인사 좀 하래. 그 전화번호 좀 알려줘. 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 콘서트 할 때 너 부모님도 오셨잖아.
그래서 끝나고 인사할 때 맞아 근데 너 어머님이 나보고 너 어머님이 나보고 우리 철호 어떻게 우리 지성이보다 한국어 더 잘하지? 이렇게 많이 하고 아니 근데 그때 너가 애니메이션 겁나 잘했어 진짜 솔직히 아 그래? 약간 와, 들으면서 와, 했는데 그것도 그건데 이번에 잠깐 콘서트 끝나고 쉬면서 그 뭐지? 집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뭐 이모나 공모 왔단 말이야 콘서트 간 근데 너 막 야 철호 너무 멋있더라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말하지 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철라가 노래 부를 때 진짜 노래에만 그 집중하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촌동생은 완전 잔영이 팬이 돼버렸어 나도 그 나랑 친한 아주 친한 그 나 옛날 그 라디오 했던 게스트분들 그리고 PD 누나 작가 누나까지 다 왔는데 그 중간 나는 진짜 친한 우리 같이 영화 얘기하는 그분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해 맞아 찬혁 형이 팬이 돼버렸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지성입니다 하나 가야 되는데 지성입니다 어디서 끝내야 되지? 내 지인 중에 지성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야 지성이 열심하겠습니다 야,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지어내지 마 지어낸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싫어 진짜 지어낸 거 아니야 진짜 있어 나한테 많이 얘기했어 내 친형의 와이프 내 형수님 너 제일 좋아해 와 결혼하셨어 내 친형? 내 조카도 봤잖아 야 그거는 그러면 그 조카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나랑 상하이 가서 내 조카까지 봤잖아 야, 거의 3년 됐어? 어 그럼 나 오래됐네 어 내 형수 아, 너를 오케이. 제일 좋아해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근데 그 전에 한 1년 2년 전에 맨날 나한테 너 사진 보내더라 너무 귀엽다고 근데 최근에 없더라 뭐 근데 사진 헐 아니야 애 챙기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거야 아 그치 괜찮아 아는 4살이면서 한국 나이 4살이지 난 이제 한국 나이 큰 거 없어 딱 만으로 맞아 만 3살이지 딱 엄마가 힘들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가서 그 아니 노방 가서 아니야 잘해 아니야 장난이야 그래 근데 뭔가 여기서 하는 편문대 저는 평소에 지성이 눈치 너무 많이 봐요 너무 힘들어 지성이 맨날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 진짜 웃긴다 진짜 무섭네 그러지 않아? 난 얘가 뭐라 하는 사람 제일 나한테 제일 뭐라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나한테 제일 뭐라 왜 그러겠어요? 왜? 너 내 말 듣냐? 뭐? 안 듣잖아 나 들었잖아 듣기만 하잖아 다 했잖아 뭘 했어? 트위터 안 올렸어? 나 올렸잖아 너 말 듣고 너 개인 인스타 어? 아니 뭐가? 내가 뭘 알려줬지? 내가 너한테 뭘 그때 우리 그 KB 그거 끝나고 KB 달랑말라 리브콘? 아 리브콘 아 맞아 리브콘 지성이가 야 너 우리 공식 트위터인가? 트위터에서 너무 안 올린지 너무 오랜만인데 하나 올려라 그래서 바로 들었잖아 너 올렸냐? 올렸잖아 캡처해서 보냈잖아 그래? 잘했어 진짜 방송 안 했으면 욕했어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잘했네. 확인 안 한. 아니 확인 안 해서 안 해 난 상관없는데 나 심지어 캡처해서 보내줬어. 그리고 얘가 답장했어. 심지어 답장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가 힘들어? 오늘 잠을 많이 못 잤어.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잖아. 이런. 아 근데 오늘 비행기에서 잤는데 너무. 나 너무 잘 잤어. 잘 잤어? 나 진짜 못 잤어. 나 미친 듯이 잘 잤어. 나 낮에 비행기 밥도 안 먹었잖아. 나 밥 먹었어. 샌드위치 먹었어. 너 밥 먹었잖아. 밥 먹었어. 너 옆에 너 아니야? 내 자리 옆에 너 아니야? 나야? 아 형이야? 뭐야? 형도 먹었잖아 그러면.
그 샌드위치. 나도 아, 샌드위치 먹었어. 치킨 샌드위치. 아니 근데 아니 기내식 겁나 맛있어. 진짜? 어. 아 뭐야 먹을 그 인도네시아 밥. 나 그거 시켰는데 안 먹었다고. 나 진짜 나도 시켰어. 그래서 자는데 그 밥 시간 지나고 그래서 나 깼는데 화장실 갔다가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밥 먹을래 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요 하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 뭐지 나 자다가 봤는데 티어리스 그분이 너 이불 덮어주더라. 와와 스윗. 아 어쩐지 나 원래 그 그냥 나 귀찮아가지고 와, 그 이불 뜯어야 되잖아. 와, 진짜 비닐봉지. 와 진짜 감동. 뜯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배에다 올렸는데 배에다 올리고 자 아. 자는데 그래서 깨니까 이렇게 담이 와 너무 대박이다. 진짜 스윗해 지금. 감동. Thank you very much.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하라고 안 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비행기에서 아무리 잘 자도 그 비행기 엔진 소리가 아니 나 아무리 그냥 녹음하면 계속 그냥 들리는 그 아니 그러면 너 그거 해 에어팟 나 예, 에어팟 나 에어팟 안 샀고 그 이어폰 나 잊어버렸어. 또 잘했어. 내가 여분을 두 개 샀단 말이야.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냥 싹 들려버렸어. 그런 거 사면 안 돼. 그냥 하나로 해야 돼. 이 하나 더 있다고 방심해서 더 잃어버리게 돼. 그런가? 응. 나는 근데 원래 그랬거든. 원래 하나만 샀는데. 나랑은 너 잘 잃어버린 게. 진짜, 가방도 잃어버려. 누가 가방을 잃어버려? 거의 가방 잃어버렸어? 옛날에 가방 잃어버렸었잖아. 아 그냥 다시 찾았잖아. 어. 그래도 잠깐 잃어버렸어. 맞지. 나 왜 이래? 정신이 없어. 약간. 기억력과 좀 그런 집중력이 조금 없는 날이지. 뭐야? 너 왜 이러지 오늘? 아, 네. 우리 안 왔으면 지장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왔으니까 지장이 큰일 난 거야? 너가 와서 이런 거야. 아 내가 와서 이런 거야? 재나 형은 이 말했어. 나 아까 와서 아니 선빙구랑 레몬일러 하나씩 다 보게 홈쇼핑 찍었어. 진짜 프로야 나. 진짜 재나 형은 아까 전에 야 너 라이브 할 때 나 뭐 잠깐 아 런쥔 형이었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기억 조작하는 거야? 나 진짜 뭐 하냐? 기억 아 근데 오겠다고 한 사람 안 온 거야 지금? 아 왔어 왔다 갔어. 왔다 갔어. 근데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너 우리만 말한 거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궁금한 게 있나요? 아 나 바지가 너무 커. 이게 벨트를 안 해가지고 지금 약간 잡고 다녀. 지금 약간 늦은 시간인데 빨리 자야 되는데. 지금 한국 시간은 한 2시. 2시네. 빨리 그 뭐냐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은 빨리 자세요. 아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편견 들어? 왜 우리보다 더 어리면 자야 돼? 키 커야지. 얼마나 자기 싫은데 자라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럼 진짜 그렇긴 해. 맞아. 우리가 그랬지. 왜 그래 지정아? 뭔가. 와. 와, 야, 우리 보고 어린이는 잘 시간이래요 라고 하셨네. 우리 어린이지. 어른이죠. 우리는 어른이. 어른이야? 어른. 너는 어른이 아닐 텐데 혼자 쇼핑도 못하는. 아니 대체 누가 혼자 쇼핑을 못해? 너. 나냐? 아이. 나 오늘 그거 봤어요? 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데 막 오늘 그 우리 저희 인도네시아 라이브 한 거 보셨나? 유튜브 설명 중계 됐지? 어 그럼 봤겠지. 아 나 지금 바지 너무 커가지고 자꾸 줘야 돼. 안 주면 바로 내려. 안 줘. 그러려고. 팬분들이 나 인스타라고 하면은 한 10분 있다가 다 댓글 다 Please sit down. 지성아 제발 앉아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저는 제발 들어가 무조건 해요. 아 진짜? 알았어. 그 전 효인 정보네. 너 말고
써 있어요. 숙소는 그냥 진짜 뭔가 싶을 것 같아. 약간 근데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사람마다 그 있으니까. 아니, 내가 진짜 그 물을 맡겼어. 그래. 아, 나 진짜 안 느낀다. 계속 써 있으면 어제 아이유님이 옛날에 되게 막 아이유님 생각을 많이 하거나 조금 아 그냥 나도 그래. 힘들 때 나도 그냥 들어보세요. 힘들 때 진짜 무조건 움직여야 된대. 그냥 맞아. 그거 듣고 아 그런 거 하는데 약간 습관된 거 같아. 생각 많이 하거나 아 근데 이해해. 뭔지 알아. 알아? 어 나도 엄마 아빠랑 영상 통화할 때마다 집에서 계속 걸어 다녀. 아 나도 통화할 때 걸어 다녀. 어 이렇게 이 방 가다가 저 방 가다가 거실을 돌다가 또 저 방 가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걸어 다녀. 그래서 엄마 아빠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멀미 난다고. 나도 최근에 엄마랑 통화 한 17분 정도 했었는데 그냥 막 소파 이렇게 있다가 부엌 가고 예방 갔다가 계속 이러는데 이게 약간 그래서 엄마가 진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 어지럽고 아니 나는 너 컨트롤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원래 그런 재밌다. 걔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어. 그래도 왜 이 방 코가 간지럽지? 코가 간지럽다고?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이. 그래서 오늘 수영장을 가? 가야지. 갔다 와. 형은 가야지. 언제까지 안 돼? 수영복 없어? 그냥 이런 거 들어가. 예? 어? 내 옷 아니야. 팬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의 좀. 와 진짜 너 팬티가 어때 너? 팬티가 왜? 팬티가 그런, 예의 아니야? 그렇게요? 팬티가 왜? 그러게요. 지절부절. 아니 팬티하고 반바지 하면 되잖아. 옷을 안 챙겨왔어. 옷을 안 챙겨왔어? 나는 근데 어, 나도 원래 안 챙기거든? 근데 오늘은 거의 3일치 들고 왔어. 왜? 왜? 3일을 안 입는데 3일치를 갖고 왔다고? 몰라. 왜? 몰라. 그냥 캐리어 좀 놓고 싶었나 봐. 뭔가를 진짜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비어 보여가지고 그냥 막 넣자 해서 막 넣었어. 양말도 3일 들고 왔어. 에? 예? 5시간씩 하는 가라지 있는데. 아, 됐다. 깨끗하다, 지금. 깨끗하게 산다. 왜 그러지? 아, 그리고 오늘 비하인드를 하나 말해드리자면, 나 진짜 내가 새핑을 땄었잖아요. 근데 그거 따고 좀 다른 실력이 더 는 것 같아요. 음이잖아요, 오늘. 무대에서 음을 했었는데, 진짜 한 1, 2분 만에 후렴을 땄어요. 잘했어요. 아, 진짜 근데 보고 어, 너 왜 이렇게 잘 배웠지? 아니 나는 딴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을 갑자기 추길래 뭐야 저거는 원래 혼자서 땄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대기실에서 땄구나. 근데 나 왜 미로틱 안무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미로틱 했어. 우리 했었어. 아, 했어? 우리 연말. 아 했다. 어쩐지 익숙하더라. 근데 익숙한데 약간 어 뭐였지 한 느낌. 아 난 오히려 러브샷이 그랬어. 난 다 그냥 러브샷. 난 뭐지? 아니 나도 러브샷 무조건 나오자마자 와 보여줘야겠다 하는데 안 되더라. 맞아. 세월이 정말. 그 캔디는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치. 근데 아가 아니 이게 항상 우리 라이브 할 때 우리끼리만 얘기해. 근데 인스타라이브는 뭐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도 드림하세요. 천재인데. 지금 좀 바빠. 보자. 우리가 없는 한국은. 누구 선수세요?
야, 야, 나 지성아. 응? 아, 너 나한테 얘기, 아까 약간 얘기했구나. 나, 나 다음 달부터 학원 나가. 아, 맞아, 맞아. 열심히. 근데 그거 많이 하면은 체력 엄청 좋아질 거야. 응. 스트레스도 풀면서. 아, 근데 나 제발 취미로만 해. 아니, 아니. 야, 당연하지, 당연히 취미지. 좋아요. 응? 진심으로 말고. 배안 고파? 배고픈데 먹으면서 할게. 애매하지 않아? 야, 애냐? 아직도 야식을 먹어? 너 야식 안 먹? 응. 어? 진짜? 응. 그냥 먹어. 나는 딱 하루 한 끼 두 끼만 먹어. 그럼 나도 한 끼에서 두 끼 먹는데 야식이 한 끼야. 아니, 아니 한 끼. 근데 그게 이제 한 끼 아니면 두 끼. 그래요? 여러분도 한 끼 두 끼 먹어요? 난 세 끼 먹는데 거의. 난 점심 저녁 나는 야식 세 끼. 이러니까 나는 세 끼. 이상한 명언이. 이러니까 잘 맞는 거 같아. 아, 왜냐면 아까 전에 그 형분이 저녁 못 먹었어라 해가지고. 저녁은 와, 그 저녁 너무 맛. 나 진짜 미친 듯이 먹었어. 나 체할 뻔했어. 그게 저녁이야? 어, 그게 저녁이지. 그래? 어, 그때 7시 넘었죠. 어? 오, 춤 라이브? 아, 여기서 하긴 좀. 아, 나 원래 춤 라이브 재밌겠다. 나 원래 9시부터 12시까지 잡았는데 10시부터 된대. 야, 아, 나 옛날에 어? 농구 나 원래 3시간 잡았거든. 근데 시간이 안 돼서 2시간만 하고 혼자? 아니,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아, 이거는 트레이닝 말고 그냥 대단해. 같이 게임하는 거지. 좋아 좋아, 같이 게임하는 말고. 나는 슈터야. 슈터 슈팅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들어가. 그래서 다칠 거의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오늘 체크난방 내가 체크난방을 좀 자주 있잖아요. 그게 뭐야? 체크난방. 그게 뭐야? 그 체크셔츠. 그게 뭐야? 아, 그 그 똑똑똑. 아, 네. 약간 제발 무지개 얘기하고 싶으면 화면 안으로. 아, 그래요? 팬분들이 나 그걸로 이런 거면 보이스 위에 보이스 라이브라 하든가. 어, 인스타 보이스 라이브 있어? 어, 있어. 있어. 아, 진짜? 몰랐어? 몰랐어. 화면 좀 해. 아니, 얘 진짜 사진 분발해. 어, 나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 오. 나 진짜 열심히 해. 나 진짜 열심히 해. 보여줘. 아니, 아니, 아, 알지, 알지. 그 뭐냐,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할 때 너가 한 세 개 올렸잖아. 어. 진짜. 알지. 아이고. 아, 완전 오늘 라이브 대실패야. 이게 대성공지야. 너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나 오늘 뭐 하려고 조금... 그랬는데 뭐 대단. 아, 약간 나른하게 막 저기서 그냥 항상 나른하게 하지 않았어, 너? 그러니까. 아, 난 내 자유분야 오늘 솔직히 라이브 대성공이다. 나 혼자 진짜. 있으면은 진짜 조용하단 말이야. 약간 좀 느낌. 야, 조용히 하면 잠들어 보면서. 난 그 오래 좋죠. 왜? 잠자면 야, 얼마나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어렵고. 그냥 라이브 보려고 본 거잖아. 잘 잠 자려고 라이브 본 거 아니죠? 아니 근데 더 좋지 않아? 뭐가? 입장 차이. 아닌가? 알았어. 이해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 나중에 꼭 라디오 했으면 좋겠어. 라디오? 아, 근데 새벽 나, 라디오 솔직히 라디오 나 진짜 하고 싶...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걱정되는 거는 말을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하면 해. 아, 약간 지성이는 진짜... 지성이의 생각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약간 팬들이 약간 진짜 한 시간 뭐 두 시간 동안 내 혼잣말만 하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팬들이 듣더라. 아, 라디오 원래 그, 혼잣말 하는 거죠. 아, 그니까 대본이 내 말은 그니까 아, 그래. 와, 답답할 것 같아. 와, 상상했어. 답답하겠다. 그게 아니라. 야, 그게 안 하지. 누가 그렇게 하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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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왜 춥지 않아? 안 추워? 전혀. 더운데? 난
나 일부러 에어컨 꺼놨는데. 그래주셨네. 네. 가죠? 지금 몇 시죠? 11, 12시 가죠? 아니 뭐 저도 슬슬 마무리하고 지성이 가달라면 또 가줘야죠. 아니요 또 문 열어줄까? 아니 어? 어차피 열려? 안가는데 어차피 열려 가죠? 아니 뭐 혼자만의 시간 보내게 해줘. 맞아. 아니 인사는 하러 가죠. 인사는 아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네. 아 그냥 가라는 얘기야? 알았어.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은 거라고. 아 이렇게 또 인사는 하고 가죠. 네 이렇게 또 결국 가라는. 그래도 인사라도 하게 해주네. 지성이 착하네. 네 인사 또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딱. 네. 아 너무 어색하다. 씨. 언제 해? 인사 언제 해? 인사할 멘트 좀만 생각해. 아 진짜? 인사할 멘트 좀 생각해. 소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진짜 잘 주무시고요. 네, 저는 뭐하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 무대보다 힘들다 지금. 나 진짜 무대보다 힘들어. 아무튼 오늘 네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오늘 인도네시아 팬분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진짜 인사. 생각하고 있어. 다시 좀 더 생각해줘. 생각하게 해줘. 왜 이렇게 급해?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해?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못 봐가지고 죄송하네요. 지성아 제노랑 춘부입 언제 해줄 거야? 누나 목 빠진다. 맞아 우리 뭐지? 언제? 작년인가? 작년인가에 했었는데. 시간 되는 날 해야죠. 뭔가 같이 연습실에서 브이앱 하는 거가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 방문으로 뭐야? 아, 크롬워즈 반지 이거 마크 형이랑 같이 팔찌 살 때 같이 샀습니다. 여기에 저거는 얼마나 갈 것인가? 나 이거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크롬워즈 반지 이게 저희가 반지를 하나 끼면은 은근히 비어 보이더라고요. 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안 끼는데 그래? 나 근데 이거 우리가 산 거 끼니까 근데 뭔가 비어 보여가지고 팔찌 없으니까 근데 나도 액세서리 좀 할까 생각 중이야. 좋지. 난 크로마스 반지 기추야? 씻을 때 가서 빼고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찮아서. 그치 난 귀찮아 안 빼요. 사람이 귀찮은 게 문제야. 근데 내가 물어봤는데 아 그거 빼시면 더 좋지만 안 빼줘도 돼요 이래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나이스 됐죠. 세수하다가 그 반지 쫙아 아파. 아 근데 그건 나 좀 있어. 나는 그거 하다가 그 클렌징 클렌징 하다가 한번 그 우리 우정 반지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찔렀어? 찔릴 뻔했어. 눈 위에 찔릴 뻔해가지고 약간 지성이 조심해야 돼. 알았어? 이러다 피나 피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러다 피나 피나. 네, 조심해 조심해. 춤나방 엄청 많네. 아이고 조심 조심. 춤나방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 우리 지주 아, 찍었을 때 지성이가 또 큰 마음으로 저희를 껴줬잖아요. 야 그거는 진짜 억울하다 근데. 지성이 또 원래 혼자 하려고 지성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잠깐 내가 말할게. 혼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찍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냥 지성이 또 잠깐만 싫긴 한데 그래도 뭔 소리야 한번 껴줘야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질주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 질주를 하는데 어? 질주를 해. 근데 너무 고마워. 원래는 동민한테 나 혼자 말했어요. 그러니까 둘 그냥 저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서 했어요. 했는데 분명히 우리 같이 질주했는데 왜 혼자 하고 싶다고 하지? 근데 사실 나 그거였어. 약간
왜냐면은 내가 뭐냐 틱톡이나 그런 거 봤었는데 3명 이상이면은 진지 모드 진짜 안무가 뭐라 해야 되지 좀 막 겹치고 막 좀 별론 거예요. 그림이 별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차라리 찍을 거면은 뚱뚱뚱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찍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뭐냐 뭐였지 그 마크 형 런쥔 형이랑 같이 찍은 거 나 그게 진짜 잘 나왔다 생각해. 그 이거 이거 세 명 한 명보다 세 명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거 보고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아 그래 세 명도 괜찮겠다 해서 같이 하자고 한 거야. 네. 같이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같이 내가 하자고 그 같이 하자고 해서 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거 챌린지 하고 아 그래 같이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아 근데 나 내가 보는데 좀 아쉽더라. 뭐가 아쉬워? 우리가 그때 무대 끝나고 거의 바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원래 무대 하기 전에 하나 찍었었는데 찍었어. 지상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찍었는데 맞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맞아. 아, 아, 장난이잖아. 장난이잖아. 맞아 아쉬웠어. 그 불빛 때문에 어. 귀신처럼 나가지고 귀신 귀신이 다크서클 이렇게 딱 나가지고 왜 이렇게 놀리고 싶지? 어떡해? 약간 타격감은 없는데. 그러니까 나 불렀네. 네. 타격감 미쳤는데 얘. 아까 엄청 재밌었어. 진짜 타격감 쩐 사람은 따로 있지. 누가? 런쥔이? 마크. 마크? 마크? 마크 진짜? 나 마크랑 놀리는 게 재밌는데. 마크 형한테는 몰카하는 게 재밌지. 공격하는 것보다. 몰카는 공격하는 건 런쥔이. 마크 형은 약간 좀 잘 믿잖아 사람을. 런. 아니 아니야. 공격 공격하기 잘하는 좋은 사람은 런쥔이랑 해찬이지. 아니 그 둘이 또 이제 공격도 잘해. 아 런쥔이 형은 아닌가? 아니야 런쥔이 형은 그냥 약간 양쪽 다 할 수 있어. 재밌어. 진. 진짜 재미없는 타입. 재민이. 재민이 형은 공격을 해도 아니 어. 공격하면 반응이 약간 공격이야. 반응이 공격 받는 것 같아. 맞아 이런 게 내가 공격을 받고 있어. 반응 크게 해주면 하는 사람이 더 좋아한다니까. 카드 지갑 내놔. 빠르다. 사모헤드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빨리 내놔. 어? 아니야. 또 가래 우리. 아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지성이 뜨셔야 돼.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될 거 같거든. 주민등록증 만나야죠. 와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조금 자야겠어.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 잘 가요. 안녕. 바이. 지성 씨, 재문 씨 잘 가. 아, 너 방이었어? 와, 힘들다. 야. 아무튼 사랑하세요. 매일 잘 쉬고. 네, 안 쉬어 우리. 난 쉬는데? 우리 쉬잖아. 아니야? 아까 내일 컨텐츠 찍기로 하지 않았나? 아, 맞아. 그렇지. 아, 오케이. 잘 가. 아무튼 오늘 진짜 아 지성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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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브 하는 거야? 나도 할래! 어, 예, 치워, 치워. 그래서 이거 뭐야? 다시 처음부터. 레몬 일러! 네, 저, 네. 저, 머리 아파. 자, 안녕. 내가. 잘 가져. 잘 씻어, 잘 가. 라면이 왜 가져가요? 나 그거 지금 먹을 건데? 아! 나 약간 진지해지려고 해. 야, 그건 안 돼. 그것만 내려놔. 어, 그건 가져가도 돼. 이거? 망고스틴? 아니야, 망고스틴? 아니야. 아! 나 그거 먹을 건데? 어, 나도 먹을 거야. 할 말이 없네. 폭풍 같다. 안녕.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세준이한테. 아, 카드는 들고 가지 마.
아, 왜 이렇게 너무 안녕. 안녕. 아, 가세요. 가세요. 가죠? 네, 가세요. 가세요. 이제 네, 좀 가세요. 가고 문 좀 잠가야 돼요. 안녕. 너 들고 갈래 이거? 아니 나 진짜 네. 왜 안 돼? 왜 안 열리네요? 왜 안 됐다. 네. 재밌었습니다. Go to sleep. 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멤버들 형들이 있으니까 되게 시끄럽고 시끄럽네요. 아무튼 진짜 여러분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다 들어가시고 내일 일 학교 가시는 분들 잘 가시고 다음번엔 조금 더 나 하고 싶은 말 있어 많았는데 조금 더 우리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만 얘기했죠. 아무튼 잘 자요. 안녕. 아 지금 얘기하라고요? 나 지금 조금 힘들어요. 지금 조금 피곤해졌어요 갑자기. 아 미안해요. 지금 약간 생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안녕. 안녕. 잘 자요. Bye-bye. Thank you.